자, TS JDX 히어로즈의 선수 소개입니다. 정경섭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팀 리더. 자, 그리고 최은장자가 되겠습니다. 김병호 선수. 선수를 좀 이끌어주고 있고요. 모랄레스. 네. 아주 좋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모랄레스 외국인 선수, 팀 내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또 상당히 좀 빠르게 팀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김남수 선수 소개됐고요. 아, 이민혜 선수입니다. 지금 뭐 예, 승수에서 1위예요. 7승 1패. 당분간은 7승 1패면 뭐 보통의 1위를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민혜 선수가 오늘도 좋은 컨디션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김가영 선수와의 두 번의 대결 여자 단식과 혼합 복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한 알파스의 선수 소개입니다. 2승 1무 1패 승률 좀 50%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팀 득점 성공률은 58.7%입니다. 팀 리더 김가영 선수 어제 조금 아쉬웠죠. 어제 2패를 당했어요. 네, 유일한 여자 리더 네.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소리 없이 강한 마민캄 선수 예,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네, 오성욱 선수. 네. 자, 이번 시즌 투어 경기 개막전 우승자인데 네.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희 선수입니다. 조건희 선수에게 신정주 선수가 이제 젊은 선수로서 1세트 오늘도 남자 복식에 출전을 합니다. 첫 경기 무승부 이후에 지금 2연승을 달리면서 가장 빨리 지금 2승을 챙긴 팀이 바로 신한 알파스거든요. 어제 경기는 아쉽게 크라운 네트에게 패했습니다.